술집 대신 카페를 사랑하는 아저씨 지석진과 김수용이 인스타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에 방문한다. 57세 동갑내기 절친인 두 사람은 SNS에서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꼽히는 카페 방문에 나섰고, 이는 11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공개된다. 달달한 디저트에 시그니처 음료까지 주문한 두 사람은 사진 찍기 가장 좋은 자리를 선택했고, 뒤이어 감성샷을 시도했으나 어쩐지 많이 어색하다. 자연스럽게 음료를 먹는 모습이 아니라 쟁반을 통째로 들어 올린 쟁반샷은 해당 음료를 발명하신 분 같다는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. 마트 음료를 서빙하는 듯한 신개념 감성샷에 이어 두 사람은 정작 화려한 장식의 음료를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 카페를 이용하는 젊은 손님에게 하나씩 건져 먹는 것이냐고 물어 웃음을 자아낸다. 특히 장식을 위해 컵에 사용된 스프링클이 신기하기만 한 두 사람은 마치 개미핥기처럼 혀로 스프링클을 핥아 먹어 카페 안 손님들을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.